초록뱀이 어제 대비 올랐어. 6.27%. 그리고 나는 7.78%.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건 주봉이고 분봉으로 하면 아, 막 다시 막 반란군이 올라가고 있죠? 오늘 언제 개장한 거야? 여기 아닌데? 테마파크 언제 개장했어? 이날 개장했나? 아니네, 좀 더 앞이네. 아, 테마파크 이때 개장했어요. 이때 개장해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쭉 떨어졌어. 마에 2,600원까지 그러다 올라갔어. 근데 떨어졌어. 또 올라갔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다시 또 오름세야. 그 말은 뭐냐, 크게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엄청 위죠. 엄청 유란 말이야. 그럼 난 그냥 여기서 팔어. 어떻게 판다? 호가창을 열어서 초록뱀 지금 여기거든. 근데 마에 2,920원이 있어. 그죠? 제가 햄버거 좀 먹고. 아, 당군 매매법. 당군이 들어가면 팔고 빠지면 사는 거야. 아, 그래요? 당군이 사는 걸 반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2,850원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걸었어. 그지? 파는 거를.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돼. 조금 더 빨리 팔아야 돼. 그게 언제냐? 여기다. 여기다가 매도. 초록뱀을 올려놔. 어떻게 올려놔? 어떻게 팔아? 추가 매수하라고요? 2840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라고요? 에이씨, 딴 거 하고 싶어 오늘. 더블 클릭. 어? 고민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왔어. 오예. 어? 고민하는 사이에 그냥 팔어.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 얼마에 팔렸어? 쭉쭉 오르는데? 뭐야? 나 그러면 여기다가 팔았는데 여기에 팔린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팔린 거예요? 여기서 팔렸어? 에이씨. 피지컬 안 좋을걸. 그죠? 이런 건 오히려 나빠요. 피지컬 안 좋을걸. 그럼 차트 보죠. 아, 여기까지 올라갔네. 갑자기 1초 사이에 훅 올라가네. 그죠? 살짝 아쉬웠어. 그러면 나는 돈이 얼마였지 지금? 블라흐0412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가 2710원에 들어가서 2910원에 팔았어. 6시 내 고향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3만원 벌었어. 어제 오늘 해서 3만원 벌었어. 그럼 밥값이 조금 부족해. 왜냐, 배달비까지 해서 15,000원이 넘어갈 때가 있어. 오늘 또 다른 것도 하나 삽시다. 엄청 올랐네? 내가 팔면 오르네? 또 검색해. 어떻게 검색하지?
어떻게 검색해? 엄청난데? 2,980원 뚫겠는데? 안 까. 볼 필요가 없어. 4,000달러 벌었대. 와. 뭐 했는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팔고 안 팔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같은 가격으로 지금 비슷하게 들어가면 조금 손해보고 또 같이 탈 수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락률 상이나 거래량을 보면 돼요. 똑같아 어차피 결과는. 내가 다시 들어간다면. 흘리네. 후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침착맨 매매법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 초록뱀이 핫해요. 왜냐? 경고받았거든. 위험하다고, 이 종목. 그 말은 뭐냐? 왜 위험하겠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겠다고 난리 나가지고 거품이 껴있다는 거야. 그럼 뭐야? 그 거품에 편승하고 싶은 무리가 있겠죠? 오히려 정부가 지정해줬어. 파도 타고 싶으면 이거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올랐어. 경고인데 오히려 올라. 사람들은 아랑곳도 안 하죠. 왜? 핫하다는 정부의 공인 그 인증, 공인이니까 공인. 공식 인증이야. 자, 저는 딴 걸로 갑니다. 등락률 상위. 와, 이건 뭐야? 이건 끝났네? 이건 뭐야? 거래량 대유 플러스는 뭐야? 후원 감사합니다. 동부 하이텍 하지 말래. 동부 하이텍 하지마. 한솔 홈데코 또 올라. 앤디 포스. 오, 포스가 있는데? 볼까요? 앤디 포스. 오, 앤디 포스 미쳤다. 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두 배 올랐어. 언제 기점으로? 9월에 두 배가 올랐어. 9월이 시작한 지 11일밖에 안 지났거든? 개잡주스럽네? 이런 걸 개잡주라고요? 막 요동치는 걸 개잡주야? 든든하게 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 길 가는 게 그거야? 막 자기 갈 길 안 가고 막 요동쳐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끼면 그게 개잡주야? 아, 자기가 산 거 아니면 개잡주를. 초록뱀 3,000 돌파했는데? 나 너무 싸게 팔았다, 그지? 현부 토건. 디딤. 바로 직전에 아가리 딱 틀 때 빠졌네? 월초 떡상하고 다시 자리 찾는 친구. 근데 다시 판 건 다시 보는 거 아닌데 계속 보여 여기에 거래량에. 이거 안 보이게 못하나? 대유 플러스는 뭐길래 엄청 올랐네. 일봉으로 볼까요? 야, 어저께 이만큼 올랐어. 뭐길래? 뭐길래 이렇게 된 거야? 계속 밋밋하다가 카카오 게임즈는 못 사잖아.
이걸 생각합시다. 이제 코로나 2.5 해제될 거를 대비를 해야 돼 우리가. 그렇죠? 우리 같은 이제 그 투자자들은 해제되면 어떻게 돼? 극장에 가. 그렇죠? 다시 극장에 가. 이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아니 딱 경계를 딱 하면은 막 경계하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얼마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욕구가 생겨.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 이제 정부도 이제 그 단계를 풀어준단 말이야. 그지? 그게 아토피 같은 거야. 외이도염 같은 거. 완전 이게 치료가 안 되는데 괜찮았다 싶으면 또 귀를 파. 형 나 160만 원 잃었어. 필로시스 헬스 케어로. 형이 하지 말랄 때 하지 말걸. 개씨. 그러니까 왜 했어요. 저요? 3만 원 벌었나? 얼마지? 나 이거 얼마 번지도 모르겠어. 2만 7천 원 벌었네요. 2만 8천 원 벌었다. 여기 100만 원 넣었거든. 2만 8천 원. 뭐 살까? 뭐 그게 없네 내가. 그 뭐라고 해야지? 철학이 없네. 이미 하고 싶은 게 없어. 그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소주를 까나? 사람들이? 이렇게 가.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기와의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게 주식 투자자들의 그거예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철학이 없어. 소주를 까느냐? 소주를 까서 하이트 진로냐? 아니면은 경방은 뭐라고 했지? 저번에? 경방 뭐라고 했는데? 진로 지금 바닷가대. 어? 추천? 여러분들의 추천? 달게 받습니다. 어차피 모르니까 추천 받는 게 더 나아. 후원 감사합니다. 추천 받아서 망하면은 그거죠. 남한테 원망할 수도 있고 더욱 좋죠. 오히려 좋아. 밋밋한데? 밋밋한데 뭐가? 이때 왜 떨어진 거야? 껴로나? 진로 발효인데? 진로가 진료 발효인가? 후원 감사합니다. 3만원 벌고 지금 빠지면 앞으로 평생 주식쟁이 야리돌이 가능. 난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이거 거래량이 지금 핫한 시기인데도 막 100인데? 너무 적다. 그지? 다른 거 추천해주세요. 단군 한솔 홈 데코 매수.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어저께? 3,500까지 올랐어. 한솔 홈 데코 이거? 뭐길래? 아 이게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왜 이거 굳이 왜? 근데 이거는 그거지. 이 파도를 한번 타겠다. 이 파도가 불어 이 막 몰려오는 거를 타보겠다. 후원 감사합니다. 클래시스 16,000원에 물려있는데 답 있나요?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길님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클래시스? 클래시스가 뭐야? 얼마에 물렸다고? 16,000원? 여기요? 여기 이때 샀어요? 3개월 물렸네? 16,000원 여기? 아니요? 답 없는데요? 최고점인데요?
역사상 최고점인데요. 이 기업이 생기고 최고점. 5년 전 통해 기업이 자랑하는 최고점이에요. 최고점에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걔가 그 의중이가 들어간 거 어딨어? 아 자꾸 보여. 어? 자꾸 보여요. 이거 어떡해요? 후원 감사합니다. 아 뱀이 자꾸 보여. 뱀이 내 주변에 얼씬거려. 저리 꺼져! 이 뱀아. 의중이 이거 같단 말이지. 분으로 가. 3분 쭉. 이건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난 진짜 알못이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후원 감사합니다. 미쳤다. 아 이거 알못이 봐도 이건 아니야. 200원 손해봤으면은 150주이니까 1500원 15,000 3만원 더 손해봤네? 맞나? 배송이나 겨울 관련된 줄을 사놓는 게 어떨까요? 너무 늦어. 그 사이에 다른 수익 실현할 수가 있어. 테슬라 480층 들어갔다가 망해서 오늘 쿠팡 노가다 뛰러 갑니다. 일을 하면서 주식을 해야죠. 일을 하면서. 어, 종수 왔다고? 종수야, 너 나한테 주식 배울래? 나 100만원 넣었는데? 수익 실현했어. 3만원. 근데 내가 이거 얼마에 판 줄 알아? 2910원에 팔았거든? 240원이 더 올랐어. 아니 250원 올랐어. 아니 255원 올랐어. 후원 감사합니다. 저도 160만원 잃었대. 왜 잃지?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자 이게 다 오르고 있는데 왜 잃는 거예요? 읽기도 어렵겠다. 읽기도 어렵겠어. 어? 뭐야 이거? GV 왜 노란색 들어왔어요?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GV? 피버타임이야? 피버타임 뭐야 이거? GV 이거 뭐야? 도와달란 뭐 구조신호야? 나한테만 보이는? 소환사요. 당신만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GV에 들어가세요. 뭔 뭐야?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무시하래. 아니 이거 아니 뜻은 알아야지. 이게 뭐야? 금광 이거 뭔데? VI 걸린 거 아님? VI가 뭐야? 어? 아, 아까랑 똑같구나.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여기가 고점이야. 여기서 관군이 나타나는데 반란군이 더 기승을 부린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모양새가. 야, 내가 씨. 어? 내가 이때 들어갔잖아. 이때. 잘 들어갔네. 알지? 2900. 아니, 나 얼마에 들어갔지? 2910원에 들어갔지? 여기에 들어갔네. 어저께. 그죠? 여기 이쯤에 들어갔어, 내가. 그리고 여기 뚝 떨어졌어. 여기 이쯤에 들어가서. 근데 더 올랐네. 근데 여기서 팔았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 여기서 여기, 이만큼. 아닌데? 2910원에 팔았는데? 2870원에 샀나? 아, 2870원에 샀어. 만 여기에 샀어. 여기에 사고 여기서 팔았어. 아. 이거를 매도가 중요하네. 매도. 이 새끼는 지가 얼마에 사는지 몰라. 몰라. 나 판 것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 2910원에 팔았어. 아닌가? 맞죠? 왜냐면 내가 3000선 안 됐으니까 2910원에 팔았어. 아 2670원에 샀다고요? 아 여기 샀어? 나 천재 아니야? 나 여기 샀다고? 나 여기 샀대. 그리고 여기서 팔았대. 나름 잘 팔았네. 그죠?
나름 잘 팔았어. 이틀에 걸쳐서. 자. 아, 근데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보여. 우와! 우와! 뭐냐고! 내가 팔 때보다 270원이 뛰었어. 11시부터 2시 반까지 떨어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2시 반에서 3시에 줍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그러네. 막 떨어지려고 하네. 아, 나 초록 배우면 이제 안 할래. 한솔 홈데코? 맞아? 여기서 한 번 더 뛴다고? 아, 내가 봤을 때는 봐봐. 그림이 스핑크스의 형국이야, 그치? 이쪽 시선을 보는 스핑크스의 형국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 어딨어? 스피크스 형국이 여기 발이 있고 얼굴이 있고 등이 있고 꼬랑지가 있잖아. 쏙 떨어지는 게 이쁜 그림이거든? 쏙 이렇게 떨어지는 게 차트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의중이? 아니면 꼬리를 살짝 올리고 끝나나?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과외해달래, 종수가. 알았어. 아, 맞다. 너 그거 뭐 도리토스 그거 했지? 어, 축하해, 도리토스. 도리토스 그리고 압수야. 너 먹으면 그 식단 관리 방해되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나도 좀 아니지, 다 줘. 압수야, 압수. 주는 개념이 아니야, 너는. 금지야, 금지. 아, 왜 내가 우승하고 뺏겨야 되는데, 왜 압수당해야 되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프 모양으로 미래를 점치는 현대의 갑골문자. 아, 뭐 좋은 거 없습니까? 뭐 좀 여러분 추천주 좀 주세요. 제가 좀 분석해서 괜찮으면 들어가게. 6달치 준대. 그래, 주식해서 뭐해. 어? 대회 나가가지고 돈 버는 게 훨씬 낫지. 국일제지 건설사 세 달 정도 볼 거면 건설사. 아니, 하루하루 볼 건데요. 하루하루 하루하루 볼 거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하루하루. 그럼 그냥 거래량으로 보면 돼요? 하루하루 살 거면? 그냥 거래량 많은 거 하면 돼? 와! 초록배! 단타 할 거면 어, 나 단타 아닌데? 한탄데? 하루에 하는 건데? 토비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나 이런 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데? 왜냐? 정보가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공포가 생겨. 이게 근거가 있으면 어, 더 오르겠네, 안 오르겠네 이렇게 하는데 모르니까 오, 갑자기 뛰었어? 뭐야? 공포.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안 좋아. 무서워. 포스코? 포스코 왜 이래? 또? 포스코 왜 이래요? 토비스가 채용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11일 장 초반 급등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아, 이게 떨어졌는데 포스코 오를까 말까네. 그죠? 분봉으로. 이게 오를까? 근데 이때 뚝 떨어졌어. 뚝 떨어졌는데 이제 거래량이 많네? 포스코 ICT랑 다르대. 그냥 포스코래. 뭐야? 건설이야? 케미칼이야? 뭐야? 스마일게이트, GMB 코리아. 이건 뭐야?
야, 요즘 그냥 다 요동치네 그냥. 그죠? 뭐가 이렇게 다 요동쳐? 넷마블?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넷마블? 어? 엄청 떨어졌는데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온 거구나.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최근에는 괜찮아. 분. 최근에는 최근 중에 최고 괜찮은 가격에 팔리고 있어. 넷마블 살까? 넷마블 이쁜데? 이거 사자.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 이거 사. 근데 이거 많이 못 사. 근데 많이 못 사도 어차피 퍼센테이지로 오르니까, 그죠? 넷마블. 이건 뭐야? 뭐야, 나 팔았어, 이거? 어, 안 팔았어. 어! 3200원! 어떻게 검색하지? 할지도 몰라. 여깄다 넷마블. 이거 넷마블 100만원 가지고 사기엔 너무 비싸요. 그래요? 알았어. 야, 미쳤어 이거. 왜 이래? 계속 보게 되네. 영차 영차 막 관군 출동했거든 잠깐. 근데도 아랑곳하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 팔았다는 거야. 여기 미친놈. 후원 감사합니다. 아, 좀 싸면서도 그런 거 없나? 어차피 짧게 짧게 살 거니까 이런 거 보는 게 낫겠다. 어? 포스코 ICT 이거? 이거 말한 건가? 어? 나 아까 본 거잖아. 어? 이거 사자. 가격도 괜찮다.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싸. 주식이 싸서. 이거 어? 여기에 많이 걸려있네? 그죠? 같이 사. 아니, 어, 같이 사. 오! 쭉쭉 단다! 어? 오르는 거야? 많은 거야? 이만큼 사면 오르는 거야? 아니네? 떨어지네? 왜 떨어져? 오! 쭉쭉 떨어지는데? 퍽퍽 떨어져. 어, 여기다. 매수. 얼마? 풀매수. 어? 떨어지네? 또? 어? 피지컬이 안 좋아서? 어? 피지컬이 안 좋으니까 뚝뚝 떨어지네? 어? 오랍쇼? 오랍쇼? 여기다 걸자. 풀매수.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어? 올랐어. 아, 빨리 들어갈걸. 어? 또 떨어졌어. 어? 올랐어. 아, 빨리 들어갈걸. 어? 내려갔어. 피지컬이 나빠서 좋았어. 어? 올라갔어. 아, 올라가지 말지. 내려가지. 종목을 알려주면 정보가 없어서 무섭다. 정보를 알려주면 그런 거 다 소용없죠? 그냥 이름 간지나는 주나 알려주면 되나요? 맞아요. 그게 제가 원하는 그거야. 아, 여기서 못 샀네. 어? 기다리면 뭐 되겠죠? 안 사지 말고. 안 사면, 안 사지면 오히려 좋아. 왜냐? 수익 실현을 3만원 했기 때문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초록뱀을 내가 띄우기 싫은데 보여요. 이게 거래량으로 띄워서 역대급이야. 거래량이 내가 본 포스코의 3배야. 3배. 빵꾹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못 사네? 아씨, 아까 샀어야 됐네. 그죠? 아, 피지컬이 안 좋아서 못 샀다. 영차 영차. 주식 원래 이렇게 마트 나와서 이렇게 싸네 해서 하는 식으로 사는 건가요? 맞아요. 제가 상인의 전설 할 때 그걸로 많이 그 공부를 했어요. 풀매수 하지 마세요. 분할 매수해요. 사놓고 떨어질 때 조금씩 사야 물타기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 거야? 어? 이거다 싶으면 몰빵이야.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그 바구니가 강철 바구니라면 한 바구니에 담으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딴 데다 놓으면 하나씩 깨져. 아, 그 사이에 올랐어. 나의 눈은 정확해. 나의 그 동물적인 감은. 지금 공짜로 보지 나중에 워렌 버핏이랑 점심 한 끼 300만 달러 하는 거 마냥 돈 내고 봐야 돼? 그래. 지금은 공짜로 보는 거야 여러분들. 동물적인 감. 이건 근데 배울 수가 없죠. 커요운 고라니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가 이말년 연재할 때 쓰던 주식 강좌 얘기 다 반대로 하고 있냐. 그리고 이거 저는 지금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이 동물적인 감으로 하되 피지컬을 늘려야 돼. 그래서 롤을 해야 돼. 롤을. 롤로 피지컬을 단련시켜서 빨리 사야 돼. 이 훈련만 하면 완벽해. 봐봐 이거 지금 벌써 이만큼 올랐잖아. 어? 내가 걸어놨던 게 어? 꿈같이 돼버렸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완주식된대. 쭉 떨어져가지고 걸리면 애완주식됨. 아 이거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주식 파워, 나만의 주식 파워 트레이딩 이걸로 봐야지. 어? 아니야 할 법해. 할 법하다고. 어? 할 법해. 아니, 교착 상태네. 관군하고 반란군이 미친 듯이 싸우고 있어. 어? 내가 말했던 꿈의 시기가 온다. 그리고 한 달에 2%만 먹어도 된대. 한 달에 2%. 난 이미 하루 만에 이틀에 걸쳐서 7%인가 먹었는데 40만원으로 한 거니까 100만원으로 치면 한 3% 먹은 거죠. 그럼 됐어. 이번 달 목표 세워 달성했어. 셀리온 신제품 출시 예정이라 조만간 떡상합니다. 셀리온 평큐 평배수 평알 평배도 평큐 평 평큐 평배수 평알 평배도 하면은 이 콤보를 하면은 돈 벌 수 있어요. 롤 할 때 연습을 하는 거야. 평큐 평배수 평큐 평 평알 평배도. 셀리온? 셀리온 왜 안 나와? 셀리온인가 봐. 아닌데? 셀리온 고고야? 아닌데? 셀리온? 아닌데?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말한 거야? 애칭으로 불러요? 무슨 뭐 어? 외국 사람 이름같이? 어 비싼데? 너무 비싸. 내 전 풀 파워로 해도 세 개밖에 못 사. 셀트리온. 에? 어 최근 중에 괜찮은데 가격대가? 근데 거래량이 엄청 적네. 엔비디아 주식 하실? 그거 이미 끝났다며. 셀트리온 최근 중에는 괜찮아. 어? 최근 중에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괜찮은 타이밍이 너무 많이 나와. 그죠? 지금 안 사도 괜찮은 타이밍 또 나와. 왜냐? 주식을 아예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해서 그래. 그래프를.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 그리고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 왜냐? 모르기 때문에. 영문도 몰라. 오르는 것도 몰라. 떨어지는 것도 몰라. 그냥 당당해. 어? 여기 떨어졌고 여기 아래 찍힌 게 많은데? 다음에도 세일을 하겠는데. 세일 많이 하는 그런 옷 있거든요. 세일 죽어도 안 하는 데가 있고 종종 하는 데가 있어. 재고 처리에 적극적이다? 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려오겠는데? 굳이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셀트리온은 패스. 아 나 다 왔는데.
아, 빨리 팔어! 인간들아, 나 사게. 아직도 지식이 뭔지 몰라. 야, 빨리 팔으라고! 나 사게! 어? 이 개미들아, 어? 슈퍼개미가 사겠다는데. 100만원이면 슈퍼개미지. 후원 감사합니다. 아, 초록뱀 좀 떨어졌다. 아, 소화된다. 아, 이제 좀 소화가 되네. 나 이제 알겠어. 그 똘삼님이 그 신풍재지였나? 아, 국일재지 그거 올랐을 때 왜 속이 쓰렸는지 알겠어. 야, 이거 이만큼만 올라도 속이 쓰린데 국일재지 미친듯이 뛰면, 야, 이제 좀 소화가 되네. 아까 3,200원 넘은 거는 좀 선 넘었어. 그지? 3,200원 넘은 건 좀 선 넘었어요. 어, 온다 온다. 내 차례 온다. 내 차례 온다. 아, 빨리 팔어! 그리고 나 여기 요동도 안 쳐. 왜냐? 다른 사람 줄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딴 데 가거든? 난 우직하게 기다려서 6,760원에 먹을 거야, 꼭. 아, 자꾸 여기에도 자꾸 줄 서네. 어? 아, 내가 택시 잡고 있는데 앞에 가지고 따블을 해가지고 들어오네. 후원 감사합니다. 대항시대 때 마 풀매수했다 중국까지 가서도 못 팔아서 망할 뻔했던 거 잊지 말라고. 아, 자꾸 따블 걸어 앞에서. 오, 왔다 왔다 내 차례. 아, 따블 걸지 말라고. 진성 TEC 해달라고? 기다리는 동안 진성 TEC. 그리고 11시에 통천 오기로 했거든요. 통천이 주식 원포인트 뭐 조언이 있대. 그래서 그거 듣고 주식 뭐 더 이상 이거 봐봤자 할 거 없잖아. 그거 듣고 밥 먹고 월드컵 하고 시간 남으면 마지막에 장 마감하기 전에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진성 TEC? 뭐 까먹었다. 까먹었어요. 아, 자꾸 이씨 택시 따블충들 때문에 못 살겠어. 사라졌다 싶으면 또 사고, 사라졌다 하면 또 쓰고. 4,000원? 4,000개, 6,000개? 잠시 후 코인천사의 주식 강의가 있겠습니다. 아, 나 몰랐는데 주식을 했대. 셀리온 말고 SP케어입니다. SP케어를. 전혀 똑같은 게 없는데? 없는데? SP케어? 어? 내 차례 온다. 야, 우직하게 기다린 보람 있어요. 우직하게 진성 TEC? 아, 진성 TEC 싸고 좋대. 싸? 싸네? 최근 창립 이후로 최고 비싼데요? 이게 뭔데요? 무슨 주식이에요? 뭐 하는데요? 진성 TEC? 맨날 개잡주래. 뭐만 개잡주래. 어? 아, 이거 다 이거 빠져나가죠? 아, 씨. 따블 충돌 때문에 못 살겠네. 따블을 걸어 자꾸. 왜 굳이 여기서 물량 이렇게 쭉쭉 빠지는데 왜 굳이 따블을 걸어가지고 비싸게 사지? 어, 내 차례 왔다. 어, 쭉쭉 빠진다. 쭉쭉 빠진다. 쭉쭉 빠져. 아, 왜 따블로 사는 거야? 왜 앞에 가가지고. 매수 주문이 어, 됐다. 체결되었습니다. 한 번에 퍽 빠졌어. 아, 좋아. 어, 근데? 이건 감수해야 돼. 떨어지는 가속이 붙어서 봐봐, 떨어지죠? 바로 내가 원하는데 딱 사고 바로 이렇게 뜨지 않아. 가속이 붙어서 오! 띠용! 이래가지고 여기 살짝 떨어졌다 올라가. 띠용! 이게 이게 있어. 가속이 붙어가지고 막 팔다가 보면은 그렇게 돼. 자, 나 이거 이거 포스코 뭐 하는 덴지도 몰라. 포스코 ICT? 뭐 하는 덴지도 몰라. 근데 샀어. 왜냐? 이유? 1. 거래량이 많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2. 그냥
여기 이쯤에서 안달복달하다가 여기 한번 찍었는데 차트 어딨어? 안달복달하다가 찍었는데 아 여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뚝뚝 떨어지는데 여기서 한번 뚝 한번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 왜냐? 지지부진 지지부진 했던 이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 이쯤이면 싼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오른다. 그때 판다. 그게 저의 이제 플랜입니다. 아셨습니까? 슈퍼개미 침착맨의 생각. 지지부진 지지부진? 어? 한동안 지지부진한데? 어? 근데 여기 한동안 여기까지 쳤는데? 그러면은 어? 여기가 최저점일 수도? 들어간다? 그때 난 빠진다. 아시겠습니까? 고양이 그리고 있다고요? 아 이렇게? 고양이 그리면 더 좋지. 고양이면 더 좋아요. 좋은 징조예요. 고양이 귀가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럼 등이 어떻게 돼? 곡선이죠. 이렇게 되죠. 살짝 원만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내가 얼마에 샀어? 6,000 뭐 얼마에 산 거야? 나 몰라. 봐도 6,760원? 6,760원에 샀잖아. 그쵸? 왜 이렇게 떨어졌어? 왜 이렇게 떨어졌지? 6,760원에 샀잖아요. 이쯤 괜찮지 않아? 여기 산 거? 나쁘지 않아. 6,760원 여기 여기 한 이쯤 괜찮지 않아? 지금 여기까지 좀 올라가면은 이제 본전이고. 근데 이걸 생각해봐야 돼. 봐봐. 보이지 않는 조물주가 만든 벽이 있다면, 6,870의 벽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를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해도 뚫을 수 없다면, 투명한 벽이 있다면 뚫을 수가 없어 절대. 이 구간 이거 어떻게 해? 나 그래프 이거 하는 것도 몰라. 아무튼 이 구간을 뚫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기껏해야 6,870이 한계야. 그쵸? 근데 나는 얼마에 샀어? 6,760에 샀어. 그럼 뭐다? 100원 먹을 수 있어. 왜냐? 천장에 계속 헤딩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르네, 오르네. 오른다, 올라. 올라. 6,820원. 요 형국까지 올라왔어. 헤딩하러 올라와. 헤딩하러 올라오잖아. 봐봐. 헤딩. 아, 계속 하잖아. 문 열어! 하지만, 이걸 뚫기는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인간이 뚫기에는. 이게 그런 겁니다. 이걸 지금 최저점으로 판단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반군들이 힘을 모아서 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이 반군이 왜 반란을 실패하냐? 배신자가 섞여 있어. 반란을 다 힘을 앞에서 하기에도 바쁜데, 어? 이때쯤면 그냥 괜찮을지도? 힘을 합하기에도 급급한데 슬쩍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어. 반란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아, 그래서 관군에 붙어. 그런 놈들이 있어요. 아니 올라갈 때 한 번에 으라차차 해가지고 어? 관아 들어가서 쌀도 막 다 훔치고 해야 되는데 어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오! 벽 깼어 벽 깼어. 이 벽 깼으면 쫙 올라가. 단군이 알려줬어. 이거 벽 깨면 쫙 올라간다고 했어. 후원 감사합니다. 야 뚫는다 뚫는다. 아 이거 재밌네. 나 이거 11시까지 하고 통쳐놓고 얘기하려는데 이거 재밌네. 얘기하고 나면은 많이 뚫어놨겠지? 어 막 이건 분이 지나가서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영차영차 하고 올라가는 거야 지금. 영차영차 지금 3분이 끝나서 그래. 1분으로 볼까요? 영차영차 그죠? 아 여기서 이게 배신자들이야. 이게 배신자들. 아 이 배신자들 때문에 이 벽을 못 넘어. 아 진짜 배신자들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어? 이때쯤이면 그냥 나 한몸 어? 보신주의로 그냥 어? 한 얼마 좀 먹고 빠져야지. 여기서 한 70원에 샀으니까 한 100원 먹고 빠져야지. 배신자들 여기서 그냥 어? 다 같이 가지고 뚫어버려야 돼. 그렇게 얘네들도 더 좋은데 이 배신자들이. 후원 감사합니다. 무모님 카카오 게임즈 보면 다 같이 영창.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살 수가 없어.
아, 배신자들 때문에 안 볼래. 에이, 속 터져. 씨, 배신자들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은 삼성전자를 묵혀놓을 필요가 없어. 그죠? 하루살이로 할 거면 삼성전자 우를 묵힐 필요가 없어. 아니 이건 묵혀. 막 한 몇 달간 묵혀야지 좋은 건데. 봐봐 이거. 어? 내가 얼마에 샀지? 이 정도에 샀단 말이야. 이것도 손해보렸단 말이야. 완전 높을 때 샀네? 그럼 이거 그냥 팔아버리자. 팔아버리고 이거 56만원 가지고 또 딴 거 하자. 아, 또 뚫었네. 초록뱀 얄밉게. 이거 팔자. 삼성전자. 에이, 지지부시네. 매도. 매도를 어디다 거냐면은, 이게 내가 본전이야. 그쵸? 추세가? 답답하다, 진짜. 전량 매도. 주문 수량. 어? 돈이 늘어나. 없는 주식도 팔 수 있어요, 내가? 나 11주밖에 없는데 68주를 팔 수가 있어? 해보자. 아, 안 된대.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돼지눈 이식 기술 보유한 제넘바이오는 요즘 어떤가요? 돼지눈 이식 기술 그 어저께도 나왔는데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혹시 스트리머 제넌님 뭐 그거냐고 그랬지. 제넨이래. 제넨 아닌데? 아까 존버가 답이에요. 근데 하루에 하나씩 2% 3%씩 먹을 거기 때문에 존버를 할 수가 없어. 난 멈출 수가 없어. 아, 이거 손실이 큰데? 이런 데서 2,000원 3,000원 먹어봤자, 그지? 이런 데서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져서 산 게 큰데? 돈이 없으니까 묵혀놓을 돈 따로? 이렇게 단타할 거 따로? 이렇게 못해. 파도 타러 가야 되는데 100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아, 오늘 이득 본 거 2만 9천원인가 이득 봤거든? 여기 7천원 빠지면 22,000원 밖에 못 벌었네. 오늘 점심값 그냥 하나 벌었네. 리노 공업. 저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를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거래량이 미미. 난 파도를 탈 수 있는 거. 난 실버 서퍼니까. 죽어도 안 오네 여기는. 씨, 걸어놓고 이제 딴 거 해야지.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거든요. 초록뱀. 아, 소화된다. 소화돼. 뱀. 아, 뱀 잔뜩 키웠는데 뱀이 새끼 막 나올 때 팔아버렸어. 근데 초보라가지고. 곰다비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통천 디스코드 들어가 있어야 되나? 초록뱀 3500 갈 수 있냐고요? 3500까지가? 아,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초록뱀이 빅히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 근데 그것만으로 오른다? 본업이 미디어 제작인데 거기에 관심 집중된다? 뭔가 기형적입니다.
기형적이라고 봐야 돼. 본업이 이렇게 잘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이 투기 타령하고 있어. 코스코 아 30원 안 봐. 그만 봐. 이제 그만 봐도 돼. 지금 봐서 의미가 없어. 아싸 또 쭉쭉 떨어진다. 이 초록뱀충들한테 철퇴를 내려라. 그치 이게 맞지. 이게 옳게 된 주식이지. 아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리네. 초록뱀 어떻게 했냐고요? 별로 못 먹었어요 저. 자기도 초록뱀충이었죠? 그치. 나는 선대 초록뱀충 선배. 초록뱀 나 어저께 며칠이야? 910기 초록뱀 910기고 지금 오늘은 911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되지. 지금 들어오는 후배님들 어? 좋은 시절이야. 지금 들어오는 건. 나 때는 힘들었다고. 여기 떨어졌다고 잠깐. 관군이 출동해가지고 이때는 정신이 없었지. 이때가 아니구나. 어저께구나. 관군이 출동했다고 여기. 이때 관군이 딱 출동해가지고 내가 여기 이쯤에 샀을걸? 그래서 관군이 출동했을걸? 아닌가? 여기 아 여기서 샀어. 어? 아닌데? 2710원에 샀는데? 아 2680원에 샀나? 아 몰라. 아무튼 출몰했어. 그래서 아침에 좀 뚝 떨어졌는데 여기 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아싸병 팔았어. 아 여기 아니야. 여기서 뚝 떨어지고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팔았어. 아싸병. 근데 이만큼 올랐어. 여기서 팔았는데 이렇게. 보락 어떤가요? 아 통천 올 때까지 할게 애매하니까 그냥 켜놓고 있을게요. 사실 볼 이유가 없거든 이거 지금. 나 이미 다 샀고 돈도 없고 팔 생각도 없고 볼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그 김 진짜 눈꽃만한 김찌꺼기에 날파리가 붙는 거야. 돈을 더 넣어? 돈을 더 넣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주식 진짜 아예 모르는데 여기다 돈 더 넣는 거는 좀 너무 좀 그래. 후원 감사합니다. 주식이 얼마나 기형적이냐면 한국에서 어묵 만드는 한성기업이라는 오 그거 맛있어. 미국 대선 후보랑 동문이라고 미국 대선주로 묶이는 형국입니다. 같이 사진 한 장만 찍혀도 관련주로 엮임. 기안84 주식회사 됐나? 기안84 주식회사 있지. 그쪽 임원분이면 대주주인가? 임원이면은 주식 나눠주지 않아요? 내가 판 주식 철퇴 맞길 바라는 게 영락없는 주식병자의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인스톨 완료. 하루 만에. 안 좋은 거 다 인스톨 됐어. 보락. 어 오늘 보락 미쳤네. 여기까지 뛰었네. 근데 이미 다 정리한 거 같죠? 이쯤에 사는 사람들 다 정리했어. 그죠? 다 정리했고 이쪽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다 정리하고 이제 다 갔고 제 그 2세대 보락 이제 911기 보락 911기들이 들어온 거지. 일로 볼까요? 야. 미쳤다. 야, 2년 전의 영광. 2년 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1년 전의 영광. 1년 전의 영광 지금 1년 만에 지금 왔거든. 몰라 통천이 왜 안 올까?
카톡 볼까요? 아, 11시 좀 넘어서 온대. 11시 조금 넘어서.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할 거 할까요? 근데 밥도 먹어가지고 그냥 월드컵으로 넘어갈까? 월드컵 한 판 하고 하면은 딱 이제 지금 점심 먹고 나서 그죠? 사람들 이제 다 이제 팔고 팔아놓고 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 그죠? 걸어놓고 당구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한솔 홈데코 산 거. 우와! 아유, 주구나.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해요.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샀잖아. 여기서 샀어. 더 떨어졌어. 단타 치는 건 최소 1,000만 원 들고 해야지 100만 원은 그냥 월급 날마다 장기 투자 개념을 조금씩 사는 거야. 근데 1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무슨 차이야? 단타를 치는데? 어차피 3%씩 먹는데? 통닭천사 왔다. 얄루 하이요. 얄루 통천. 통천. 통천 갑자기 오늘 뭐 할 말이 때문에. 어, 무슨 할 말 있어? 아니 내가 진짜 대잡이라는 걸 겪었단께. 개잡? 대잡이요. 아, 데자뷰? 아, 잠시만. 이거 뭐야? 소리 울리는 거 아니야? 나 스피커로 듣고 있는데? 안 울려. 아, 그래? 아. 그 저 님들은 안 울리나? 안 울려. 그래요? 아무도 안 울려.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스피커로 들으려나? 그렇게. 응. 아니, 내가 밤을 샜어. 밤을 샜어? 응. 그치, 근데 너는 지금 시간에 절대 안 일어나니까. 어, 나는 일어날 사람이 아니지. 오후 내가 5시부터 일어나요. 어, 맞아. 근데 어제 내가 낮잠을 좀 길게 잤어. 응. 넌 원래 낮잠 자잖아요. 오후 6시까지. 어, 맞아, 맞아. 근데 어젠 좀 길게 잤어. 평소보다. 응. 어, 근데 그 일어나 있는데 할 일이 없었단 말이지. 응. 그래서 내가 최근에 또 그 뭐야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주식을 시작했단 말이지. 아, 고점이란 뜻이죠? 어. 고점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나까지 하는 거 보면 진짜 지나가는 동네 초딩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침착맨이 했다는 거에서 이미 끝난 거야 사실. 네. 그래서 어제 할 일이 들을 게 없어가지고 내 주식 일지를 한번 적어봤단 말이지. 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어떤 데자뷰를 보았느냐. 야, 딱 그 딱 2년 전. 어? 2년 반 전에 이때가 생각나는 거야. 그 금단의 어, 금단의 시절. 이 그때 이제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자면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 분은 그 제 친동생 통닭 천사님이고요. 2년 전에 무려 이제 코인 열풍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조금씩 넣다가 큰 손실을 내고 그 주식을, 아니 그 코인을 결국 팔지 않고 그냥 묵혀놓기로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네. 요즘에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 얼마 전에 그 코인 거래소에 접속을 해보니 네. 하여튼 저는 80% 손실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야, 이놈이 기가 막히대. 응. 95%나 났더라. 20분의 1토막. 네. 꼭 100만 원도 안 남은 거 있지. 근데 100만, 이게 소문이 점점 불어가지고 제가 1,000만 원 좀 넘게 했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3,000을 넣었다고 하고 아, 어떤 사람은 나한테 내 그 전세자금 1억 원에 넣지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소문이 걷잡을 수 없게 불어나대. 아, 그러니까 이게 1억이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아 1천만 원 넣습니다 하려고 이제 한번 해명하는 거죠. 네. 1억 넣지 않았습니다. 1천만 원 넣습니다. 1천만 원은 인생 교훈 시계 뭐 받은 셈 칠라고. 교 수업료 950만 원. 예, 아직 50은 내 주머니에 있어. 그래서? 예, 그래갖고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 예. 일단 얘기에 기승전결은 있어야 되니까. 우선 시작은 내 코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기억 날 것이에요. 전화 인터뷰에 있죠? 네, 거기서 잠깐 출연한 내 부하가 있어요. 아, 퀀텀? 아니, 부하. 내가 그거 리플 200만 원 넣으라고 해서 200만 원 넣은 내 부하. 아, 예. 리플 200만 원 넣으라고 해서 그냥 따라갔던. 10만 원 넣었겠네, 걔는. 예, 그렇죠. 내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랑 이제 오랜만에 카톡을 하면서 야, 뭐 하고 사냐 이러니까 자기 요즘 주식한디야. 야, 부하가 성격이 좋네요. 예. 네. 아니 그 카톡을 하는 거 보니. 그럼 그때 내가 거의 무릎만 안 꿇었다 뿐이지. 솔찬히 미안하다고 했어. 아, 그래도 성격이 좋네 부하가. 예. 네. 그래가지고 뭐 하고 지내냐고 하니까 자기 요즘 주식한대. 아, 그 내가 어?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니까 CMA 통장만 있으면 된대.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 이모 부하가 나한테 CMA 통장을 개설하라고 예전에 했었어. 왜냐면 거기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쌓인대 매일. 아, 군자의 복수는 2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미 CMA 통장을 개설을 한 상태였어. 그래갖고 어, 나 CMA 통장 있는데?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대. 그래갖고 야, 너는 뭐 하는데? 이러니까 뭐 하는데? 제 마니커를 한대, 마니커. 아, 마니커. 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정확히 내가 내 일지를 보면 나와있어요. 네. 6월이에요, 6월. 그래갖고 내가 야, 마니커 살 바엔 할인 사겠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할인이고 나발이고 마니커는 지금 동전으로도 살 수 있어서 그냥 마니커 괜찮대. 마니커가 할인인데요? 마니커는 할인 아니에요. 그래요? 예. 네. 마니커는 마니커고 할인은 할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몰랐어요? 경쟁사래. 예, 네, 그래갖고 이제 복날이 초복, 중복, 말복이 있으니까 그때 한 번씩 난리가 날 거래. 근데 나한테 아, 근데 모르는 거니까 하진 말라고 했어. 근데 나 이세화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참아. 이건 못 참지. 그래갖고 들어갔지. 마니커 6월 4일에 아, 검색을 해볼게요. 마니커 6월 4일. 네. 잠깐만요. 궁금하네. 아, 구독 감사합니다. 메무메무님. 얼마예요? 640원이요? 960원이요. 아, 960원이요? 네. 어, 여기 그래프에 다 안 나오는데? 아, 여기요. 아, 그런 아, 여기 다 안 나오네. 잠깐만요. 960원이면 야. 골드엔드네. 어떻게 언제 언제 샀다고요? 6월 4일. 아, 여기요? 네. 960원. 근데 이때가 와, 여기 이걸 어, 찍었어, 여기를. 여기를. 어, 뭐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쳤다. 이게 어. 동전주가 지폐가 되냐 마냐 기로에 서 있었을 때였어요. 예. 갖고 나는 어떤 생각이었냐? 960원에 들어가서 난 1,000원에 나온다 이거였어요. 근데 잘 안 됐지. 그래가지고 내가 부하한테 얘기를 했어. 야, 마니커 큰일 난 것 같다. 이러니까 960원에 샀으면 960원에 그냥 팔래. 수수료 생각하지 말고. 그래갖고 내가 부하한테 알겠어 했지. 그리고서 안 팔았어. 왜? 1,000원 될 것 같았어.
이유는 그냥 1,000원 될 것 같아서 느낌이. 예. 그 부하가 진짜 이거 설계를 잘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팔았을 수도 있는데 960만원에 바로 팔으라고 하니까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됐어. 기가 막히게 알아. 이세화를 기가 막히게 알아. 그리고 야, 자기의 그거... 면피까지도 만들었어. 자기는 팔라고 했어. 그리고 그리고 마니커 이후로 부하를 한번 만났어요. 여의도에 내가 직접 놀러가서 얼굴이 많이 펴졌죠. 많이 좋아졌더라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마니커 얘기를 안 꺼냈지. 속이 쓰리니까. 그러니까 부하가 물어봐. 마니커 960원에 빠지셨죠? 이렇게. 안 빠졌다는 거 알고 물어본 거지.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렸어. 당연하지. 960원에 빠졌지. 그때가 언제였어요? 만났을 때가. 만났을 때가 6월 중순. 6월 중순. 예. 아 이쯤 이쯤 아 많이 훅 떨어졌을 때네. 예. 600원 아 800원까지 떨어졌네. 이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사실 처음에 예. 종잣돈이 한 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내 용돈이니까 뭐 하면서 사실 남편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 남편은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혐오해. 참고로 이거 얼마치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말 못해. 그래 그러면 디스코드에다가 잠깐 써주세요. 디스코드에만요? 여기 디스코드 뭐, 글자로. 말을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네. 진짜 그거 뭐야 가족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거 지워. 네. 제 메시지 삭제하게 할게요. 저 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마니커라는 아이가 나한테 하나 붙었고. 예. 네. 그다음에 마니커라는 아이가 계속 키우게 됐죠. 이 일을 계기로 그죠? 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마니커라는 애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올라. 복날 때문에. 아니 복날엔 안 오르는데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올라. 그래요? 근데 이놈이 아 그러네요? 아 네. 마니커는 네. 반드시 오르네요. 내가 차트 분석한 거 아 그러네? 진짜 급하지 않으면 갖고 있으면 돼. 아 근데 웃긴 게 2016년에는 두 번 올랐어요. 네. 아 2015년에 한 번 오르고 2016년에 한 번 오르고 2017년에 왜 잠잠해? 횡보를 좀 했지. 너무 실망했겠는데 2017년에? 그리고 2018년에 한 번 오르고 2019년에 한 번 오르고. 아 이거 시동 거는 거구나. 분명히 1200대를 돌파하는 그 시기가 오네. 1300대를 돌파하는 지표로 바뀌는 때가 분명히 오긴 와요. 근데 그 언젠지는 몰라. 그럼 지금이 완전 들어갈 시기네. 그렇긴 한데 마니커는 돌아간다. 미친놈이에요. 저 개잡주예요 저거. 아니 봐봐. 아니 봐봐. 뭔 개잡주야. 지금 2020년까지 3개월 남았어요. 네. 아 4개월 남았지. 9년까지 하면은 네. 4개월 안에 오를 수 있다? 700원에서 1300원까지 두 배 떡상이다? 무조건 사야지 그러면. 근데 저거는 사실 지금 만약에 사실 거면은 제가 좋은 팁이 있어요. 네. 저 미친놈들이 네. 회사에 돈이 없어갖고 네. 유증을 했어요. 아, 또 미친놈이 뭡니까?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 응? 아무리 아니, 그래도 저는 이제 주식 가격이 그 떨어져서 닭고기... 분하다고 하더라도. 응? 네. 네. 닭고기 먹을 때 저는 마이커만 먹어요. 그래도? 왜? 왜냐면 맛이 좋기 때문에. 아니. 진짜 부글부글 끓여서 개밖에 안 보여. 아, 씹어 먹고 싶어서. 예. 네. 걔 맛도 좋아. 그래서. 갖고 네. 얘네가 유증을 했는데 나한테 그 신규권을 줬거든요. 신규권을 줘요? 400일 좀 넘게. 뭘 줘요? 이게 그 뭐야 나중에 돈을 그 540원 한 개 540원 정도에 쳐준댔나? 네. 이거를 그 가격에 540원에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줘요 나한테. 예. 샀어요? 아니요. 그게 나한테 들어와. 그러면 이거를 내가 10월 며칠 날 이 돈을 20 얼마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를 내면 400몇 개가 내 마니커에 또 추가가 돼. 마니커가 그러니까 더 늘어나.
그러니까 도매가에 나한테 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신주권을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며칠 동안은. 네. 내가 팔아버렸잖아. 아. 146원에. 이거 사시면 돼요. 신주권 사시면 돼요. 많이 거 정 들어가고 싶으면. 아, 그 쿠폰이 있어서? 예. 어, 그럼 그걸 사요. 2만 원 벌었잖아. 사요. 뭘요? 그 쿠폰으로. 많이 거를요? 아니지, 나는 팔았지. 그거 누구한테 팔았? 난 이해를 못해. 난 주식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마니커에서 지네가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더 발행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근데 주식을 이미 갖고 있는 마니커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주들한테는 일정 부분을 더 혜택을 주려고 더 줘. 500 얼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 400몇 개의 권리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난 이 권리도 팔 수가 있는 거야. 그 권리를 100 얼마에 팔았다고? 100 얼마에 팔았지. 그래서 난 이제 그걸 못 사지. 그때 살 걸, 그지? 뭘 사요? 그 권리를 그냥 네가 그 통찬님이 돈 주고 사지, 그냥 주식 자체를. 제가 그 권리를 판 사람인데요? 아니, 그 권리를 딴 사람한테 팔았다며. 네. 그러니까 그걸 그 권리를 팔지 말고 그 권리를 가지고 이 주식을 사라고. 아, 미쳤어요? 왜? 이거 하나라도 더 늘어나면 안 돼. 왜 700원인데 500원에 사면 훨씬 좋지. 잡주라니까. 아니 지금 최저가 네. 500 잠깐 떨어진 건데 네. 사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얘는 쳐다만 봐도 진짜 골아프네요. 아니 마니코 이때 빼고는 항상 이 선은 지켰다고 마니코는. 그리고 한 번씩 용오름을 용오름이 네. 있다고 용오름. 한 번은 와. 난 그런 것만 사. 한 번은 무조건 오는 거. 확실한 거. 아니 그러니까 사지 왜 안 샀냐고. 아이 진짜 5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근데 나? 이거를요 응. 제 입장이 돼보면 알 거예요. 너무 싫어서 쳐다도 보기 싫은 거. 아 그럼 팔어. 그럼 또 안 팔어. 승용권을 한 번씩 하는데? 신주권 팔았지. 아니 승용권을 한 번씩 한다고요. 아 응 그때는 아니야. 나 근데 그 400몇 개 없어도 열나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전. 아 그래. 아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집만 골라서 하네요. 네. 진짜 아니 그 옛날에 기안84가 생각이 나요. 돈 안 되는 집만 골라요. 그러니까 걔 그 기안84 특기 중고차를 사서 더 싸게 팔기 그거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친구. 그래가지고 어, 6월 4일에 마니커에 딱 내가 들어가고. 네. 이제 주식에 발을 들였지요. 예. 근데 제가 모든 은행 카드 이런 게 다 신한이에요. 신한. 신한은행을 기반으로 신한 투자도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신한 지주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마니커 못지않은 진짜 레알 개 잡주인데 네. 너무 끌려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 예. 그래갖고 얘를 또 34,600원에 제가 들어갑니다. 신한지주? 예. 아 이거 지금 이거 그 마니커 인들이나 신한지주 인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자꾸 개잡주라고 하세요. 이거.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잡주 중에 아, 잡주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요. 예. 예. 아무튼. 그리고 이놈도 미친놈인 게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오릅니다. 예. 4만원을 뚫을 때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4만원을 한 번씩 툭툭 치네요. 네. 툭툭 쳐. 언젠간 와. 여기가 4만원, 4만원 넘었는데? 뭐야? 옛날엔 괜찮았어요. 아니, 4만원 항상 넘었는데요? 꾸준히? 2020년 아니, 근데 말고? 이때 봐야죠. 2020년 이후를 봐야죠. 아, 2020년 이후에? 네. 일봉으로 볼게요. 4만 원을 툭툭 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20년 2000년 저때 가까운 적 한 번 있죠. 한참 남았는데 4만 원 때는 내 딴 거 보고 있나? 4만 원 한 번은 무조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4만 원이 아니 이게 뭐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은 4만 원에 항상 있었어요.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아, 그 정도는 보고 마세요. 그거 보고 아. 들어갔으니까. 아,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언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6월 9일.
6월 9일 아 오르려고 할 때? 에 어 6월 9일이 여기네 여기네 너무 막 자세하게 살펴보진 마요 막 오르다가 살짝 꺾였을 때 어 지금인가? 네 그죠? 네 그러면은 한 3만 한 4천원 정도 3만 3천원 4천원에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탈출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패자부활전이 한번 있었죠 여기? 네 나갈 사람은 지금 나가라고? 네 근데 이게 떡상의 신호인가?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를 이렇게 두 달 동안 애먹였는데 질 순 없지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발동을 해서 4만 원 아니면 나도 못 팔아 약간 좀 이렇게 돼버린 아, 거예요 꾸준히 4만 원을 찍어왔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4만 원을 무조건 이상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4만 원 아니면 못 팔아 해서 패자부활전 이거 그 탈출할 사람은 지금 탈출하자 했는데 냅뒀다가 쭉 떨어져서 2만 더 바닥을 봤어 2만 8,400원 그쵸 와 어떻게 이렇게 건드는 것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저때 제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게 아 아니다 싶으면 진짜 뭐 돈 조금 잃더라도 그냥 나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게 안 돼서 학습이 안 됐어요 돈을 조금 잃더라도 나가는 게 좋겠다가 아니고 안 하면은 돈이 조금 잃을 일이 없죠 그렇긴 한데 왜 조금 잃으려고 그래 주식으로 돈 버는데 예, 굳이 돈을 조금 넣어가지고 조금씩 잃으려고 그래 집에 있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잖아요 예, 아유 들어보세요 예. 좋았던 거 있어요? 시작. 아까 좋았던 거 있어요? 좋았던 있어요 거.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이제? 예. 네. 그 다음에 6월 17일에 제가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게 돼요 예. 쉑쉑버거 아시죠? 예. 그 쉑쉑버거를 들여온 데서 에그슬럿이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체인을 하나 들여온대 예. 맞고 어? 뭐야? 쉑쉑버거? 그거 SPC 거 아니야? 해가지고 SPC 삼립을 제가 딱 사요. 아, 쉑쉑버거에서 창간한 SPC. 네. SPC 작전. 네. 이 손실을 메꿔야겠다. 이거는 확실하다 싶어서. 확실하다. 이거는 쉑쉑버거는 인정이지. 네, 이것도 개잡주긴 한데 SPC 삼립. 그 개잡주 표현 좀 자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게 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겪어봤는데. 예. 예. 질이 예. 그렇게 좋지 않다. 6월 17일에 네. 66,500원에 들어갔어요. 6월 17일에 네. 17일에 66,000원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마음고생을 좀 했겠죠? 예. 여기서 아,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근데 그게 72,000원까지? 너무 미미한 그러니까 들어보셔요. 그리고 한참 내려갈 때 네이버 토론장에서 제가 살았었어요. 예. 저 욕하려고. 예. 에그슬럿 하나씩 나눠주던가. 아니면 이거 그냥 상장 폐지 되라고. 예. 근데, 야, 이게 웬일. 진짜 코엑스에 에그슬럿 매장이 나오자마자. 예. 저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올라간 거야. 예. 그래갖고 제가 7월 13일에 7만 1000원에 전량 매도를 해요. 오, 좋았어요. 어, 수익 실현했네요. 근데 저때도 배가 좀 아팠죠. 완전 고점에 팔았는데? 7만 3천원인가까지 올랐을 거예요. 아니 이거는 고점이에요 고점. 네. 이 정도면 고점이지. 그래갖고 7만 1천원에 내가 딱 다 팔았지. 네. 좋았어 잘했어. 내가, 그때 아 주식 이렇게 하는 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부하한테도 그러고 좀 친하게 지낸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리고 쫙 빠지니까 쫙 빠지네. 오 좋았다. 주식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응. 그러면 지금 총 여기까지 이 했을 때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딴 것까지 다 합쳐서 완전 손해 아 근데 이걸로 좀 체면치를 했다 예 많이 컸 때문에 아. 근데 그때 제가 한 달 정도 버텨가지고 SPC 삼립에서 얼마 정도 이득을 봤냐면 네. 7만원 아 7만원 얼마를 아니 잠깐만 100만원 100만원도 7만원도 지금 7%를 먹었어요 한 달에 그쵸?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12달을 하면은 84%를 먹어요. 예. 그럼 엄청 잘 먹은 거잖아요.
어, 근데 SPC 3립은 한 달에 한 번씩 기회가 안 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를 투자하면 되잖아. 아, 다른 거? 돈 번 걸로 이제 뜨게 투자하는 거. 다른 거, 거지. 다른 거 알아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쉬었어요, 저도. 네, 지쳐서. 왜냐면 마이코랑 신한지주가 날 너무 갉아먹었거든. 아, 내 정신에. 내 마음을.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좀 쉬다가 한한영 발음도 어렵네. 한한영? 네, 한한영. 예, 네. 한한영이 풀려요. 예, 네. 중국에. 하고 난리가 났어. 화장품이랑 엔터 회사랑 미친 듯이 올라. 진짜 개떡상해. 예. 네. 하고 막그 JYP 뭐 아모레퍼시피 한국 화장품 막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아, 화장품 하나 가야겠다. 근데 갑자기 내 눈을 사로잡는 게 하나가 보여요. 세화 PNC. 세화 PNC. 그 마스크팩 만드는 데인데. 어. 올리브영에서 마스크팩 막 품절되고 그래요. 한한영이 풀려서. 예. 네. 근데 이거는 잡주 아니에요. 예. 얘는 괜찮은 회사예요. 제가 다 차트 분석하고 예. 다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지금 잠깐 주춤할 뿐이에요. 언제 들어갔죠? 얘는 6월 30일에 5,980원. 6월 30일에 예. 5,000원대 들어가고 거의 6,000원이죠. 뭐 5,980원이니까. 6월 30일 날 5,900 아, 위에까지 요동쳤구나. 6 6,250원까지 요동쳤구나. 네, 이거 되게 어렵게 샀어요, 이거. 6,230원까지. 어, 여기까지 네. 해서 6,000원 가까이 사서? 네. 어, 여기까지. 네. 그래, 3분의 1 토막, 3분의 2 토막이 됐네요? 지금 0차 0차 하고 있죠. 어, 30%가 빠졌어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네. 마니꺼나 신한지주처럼, 막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응. 얘는 본전까지는 무조건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찝지? 고점을? 왜냐면 6,000원대 5,900원대면은 그냥 이 회사의 역사적인 고점이에요. 거의. 어떻게 5,900원에 사지? 이거를? 아, 여기서 한 거거든? 이날? 여기서 5,900원에 샀어. 와... 이건 재능이야, 이건. 이거는 딱 느낌 왔을 때 경계를 해야 돼, 통천님은. 예.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말 초보니까. 아, 이런 말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뭐 하려고 하지 마. 이 정신을 항상 되새기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6월까지는 이렇게 한국 주식에 약간 손을 댔다가 예. 아, 또 딴 데 갑니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하나가 예. 아, 진짜 월급 버는 족족 애플에 다 넣어야 된다니까? 이 얘기를 한 마디 한 거예요. 어, 예. 맞고? 애플? 애플?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폰 만드는 회사 거긴가 싶어가지고 예. 살펴봤지요. 예. 난리가 난 거야. 나 빼고 다 있는 거야. 애플을 다. 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부하한테 또 얘기를 했죠. 예. 야, 뭐 미국 주식 해봤냐? 그러니까 아 자기도 하고 싶대. 예. 그래서 내가 나 애플 하나 살까 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자기도 갖고 싶대 애플. 네. 근데 애플이 액분이라고 해서 네. 나눠주는 게 9월 1일자에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제가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가 8월 말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아 액면 분할하기 전에 하나 사놓자 했죠. 어. 예. 그래갖고 8월 27일에 애플을 하나를 사요. 애플을 어떻게 봐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애플을 볼 수 있나? 트레이드 여기서? 해외 그것도? 어, 해외 주식 저기로 가시면 될 거예요. 검색하면 나오나? 저기 회색.
H에이블 염염염염염염. 아, 해외 주식? 네. 시작하겠네. 실시간 시세. 이건가? 애플? 이건가? INC? 애플 여기 있다. 네. 네,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있네. 차트를 어떻게, 차트. 예. 애플? 그랬었어요. 언제 들어갔어요? 8월 27일. 예. 그래서 이걸 $498에 샀는데, 예. 이제 9월 1일이 돼서, 예. 내 애플 하나가 4개로 쪼개진 거예요. 예. 액면 분할을 해서. 그쵸. 4개가 됐죠. 예. 네, 그러면은 하나에 얼마냐. 네. 500 나누기 4를 하면은 125거든요. 예. 맞죠? 예. 아무튼, 대충. $125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113인가 그럴 거예요. 예. 갖고. $113네. 가슴 아프게 되긴 했어. 아, 여기까지 오른 적 있었는데요? 예. 그게 액면 분할하고 막 오르더라고요. 미치는 거지? 예. 근데 더 오를 것이다. 없이? 그래갖고 저는, 아, 진짜 애플 사는 이유가 있나 보다. 예. 빠질 생각도 못 했어, 진짜로. 근데 계속 오르네? 애플은? 예. 아, 그래가지고, 당연히 오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 그 각도가 항상 있었던 각도니까. 예. 이세화가 들어가자마자, 4월부터 오르던 이 등반, 이게, 릴레이가 끊겼어. 예. 물론 여기도 아니, 잠깐. 그리고 이게, 사실 애플은 지금 떨어져도 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예. 언젠가 오를 거를 알기에. 예. 응. 솔직히 이거는. 예. 이게 신한지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날 애플을 하나 사면서 제가 뭘 샀냐면요. 예. 나녹스라고. 예. NNOX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NNOX? 네, 이게 무슨 SKT에서 그 뭐 투자를 한 해 만에 막 했던 그 이스라엘 무슨 엑스레이 뭔데. 예. 제가 또 이걸 들어갔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그 당시에 좀 가격이 괜찮아 걸랑. 예. $27. 27달러? 언제 샀죠? 네. 8월 27일. 생긴 지 얼마 안 됐네. 근데 사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 그 파란색 봉 옆에 거 보세요. 이거요? 뚝 떨어져 있죠? 예. 그 저 때도 막 야발야발 하고 있었어, 집에서. 예. 이것도 떨어지냐? 이러면서. 어. 와, 근데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다 떨어질 때. 예. 얘만 진짜 아우토만 같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그때 후회했잖아요. 그 전에는 내가 왜 이걸 다섯 개나 샀지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아 이걸 다섯 개밖에 안 샀네 이렇게 됐잖아. 아, 올라도 문제네. 에, 배 아팠잖아. 이 통찬님은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정신 건강에 너무 해로워요. 에, 시샘이 너무 많아. 시샘이 좀 많긴 해. 마음 속에 시샘과 그 어떤 악다구니가 좀 있어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어떤 그 원동력이 에. 있기 때문에 에.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심리적으로 안 좋아. 네. 가지고 이 나녹스라는 애가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해준 기둥이 돼버렸고. 근데 이 나녹스도 약간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한번 들어보셔요. 네. 아, 이제 9월 초에 애플이고 테슬라고 뭐고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근데 나녹스는 계속 혼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오르고 있죠. 네. 그래갖고 내가 이때 나녹스 $40 되기 전에 사놔야겠다 해가지고 $30에 매수를 걸어요. $30 매수를 걸어요. 근데 네. 어떻게 됐냐면 네. 너무 막 급한 나머지 매도를 누른 거야. 아, 그래갖고
장고 수익창에 갔는데 이상해. 어. 아, 나 분명히. 어, 이거 왜 수익이 왜 줄었어? 이렇게 해서 봤는데 완마 네 개 팔리고 한 개 남은 거야. 어. 사람이 진짜 눈알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나 원래 다섯 개 있었잖아요. 네. 원래 다섯 개 맞춰놔야 직성이 풀리겠는 거야. 그래서 얼마에 샀어? 아, 갖고 진짜 재수없게 씨. 그 또 뭐야 누가 이거 돈 있으면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한 걸 또 내가 보고 $31.56에 두 개 걸고 $34.82에 두 개를 걸었어요. 두 개 두 개 여기. 그리고 결국은 샀어. 어. 사서 평당가가 높아졌죠. 조금 올라갔죠. 근데 그 지금 후회되는 건 아 35달러 미만일 때 몇 개 샀어야 됐는데 다섯 개 맞추는 거에만 너무 그 틀에 박힌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 천주 살 거. 아, 그래갖고 이거는 진짜 제가 이때 이후로 아 실수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뭐 큰 손 그 실수는 아니네요. 예. 다섯 개 샀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통천님은 나스닥에 어울린다. 그쵸. 저는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오후 나스닥에 어울리고 이 애플이 그리고 오히려 지금 더 넣어. 남편이 딱 허락해준 한도가 있거든요. 어. 그 한도를 지금 다 써버렸어요. 지금 더 넣어 여기. 네? 더 못 넣는다. 지금 그 한도를 넘어서면 갈라서야 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무슨 뭐 채팅창에 이게 왜 떨어진 거예요? 애플이?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애플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나스닥이 다 떨어지니까 뭐 애플도 떨어졌나 보다 하고는 있거든요. 손정희 회장이 나도 팔았대. 알고 싶어 진짜. 손정희 회장이 5조를 팔았대. 그러니까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 그 뉴스 보는데. 5조를 팔았으면은 지금 사면 되잖아.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없단 게. 그렇구나. 50조어치 팔았다. 지금 찬스네. 오히려 좋네.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 거저지 뭐. 내가 들어가야겠다. 너무 좋죠. 왜냐면은 이게 아 어제 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막 룰루랄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떨어지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천님의 이제 그 주식 그 파라다이스 잘 네. 들었어요. 더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 네. 또 가지고 9월 1일이 됐어요. 예. 테슬라도 액분을 했거든요. 예. 갖고 옛날에는 너무 비싸갖고 못 샀는데 예. 이제 좀 살만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 내가 아 테슬라 저놈 $500 미만으로 내려오면 사야지 하고 입을 딱 벌리고 있었지. 테슬라 $493에 하나를 샀어요. 테슬라 영어 이거 어떻게 써요? 뭐라고 써요? TLSA. TLSA. 아. 예. 테슬라. 예. 다음 날 좀 오르고 그 다음 날부터 내리꽂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 검색하느라. 설마 7월 30일인가요? 아니요. 9월 1일. 아, 9월 1일. 잠깐만요. 9월 테슬라 쭉 빠졌네. 에. 왜 이렇게 쭉 빠져? 9월 1일? 네. 여기 조금 빠졌네. 이거 아니래 테슬라. 이건 짭슬라래. 짭슬라? 어. TLSA 아닌가요? TLSA가 아니고 TSLA예요. 아. 이거네. 어 근데 저것도 좋아 보이네. 별로 안 빠졌다고 했는데. 아 좋아 보여? 그럼 사면 안 돼. 사면. 아 이 테슬라 하는 게 이거구나. 미친 듯이 오르네. 2020년부터 미친 듯이 오르네. 네 배가 올랐네. 아 근데 통천은 이 중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9월 1일날 사셨다고요? 네. 와. 근데 $500 이상으로 산 사람도 있어요? 얼마에 샀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저도 살고 있어요. 아니, 얼마에 사셨는데? 493이요. 493? 예. 와! 이걸 493에 샀어. 여기 이쯤에 한 이쯤. 와, 천재인데? 그럼 몇 프로가 빠진 거야? 4. 얘는 꽤 많이 빠졌지. 한 개밖에 안 샀긴 했지만. 한 20몇 프로 빠졌네 지금? 아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테슬라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예. 전기비행기는 못 만들까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근데 한 번씩 내려오는 그게 있네. 에이, 아이, 저것도 좀 버티면은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있으면 모르겠죠? 언젠가는. 딱 이 얘기를 하니까 제 부하가 뭔 얘기를 했냐면 예. 어 되긴 될게요 하면서 애플도 횡보를 10년을 했더라 딱 이러는 거예요. 예. 액면 분할한 다음에 횡보를 10년을 했냐. 예. 10년 알겠습니다. 그 예. 테슬라에서 뭐 우주 전기 우주선 개발한대요? 아... 한대요? 그거 하면 모를 수도 있고 전기 우주선 뭐. 개발하면 갖고 그 9월 1일에 제가 굉장히 신이 났었나 봐요. 테슬라를 사면서 갖고 싶었던 두 개를 더 사요. 아, 예. 엔비디아 하나. 그다음에 QQQ라고 해서 네. 그 미국 그 나스닥에 한 가닥 하는 놈들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예. 그것도 하나씩 사요. QQQ. 이게 하나씩 네. 사요. 이렇게 찔끔찔끔 그냥 하나 몰빵해서. 그런 것처럼. 갖고 싶은 거 그냥 다 모으는 거예요. 그냥 수집 피규어구나 피규어. 예. 근데 QQQ는 뭐 떨어지긴 했어도 네. 괜찮았는데 엔비디아가 550에 샀거든요 제가. 예. 500달러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엔비디아 500빛 엔비디아 검색해 볼게요. 뭐 뭐라고 쳐야 돼? 네. NVD 이건가? 엔비디아 이건가 보다. 500달러에 샀어요? 아니요 550이야. 저 되게 비싼 거예요. 아 550달러에 샀는데 엔비디아 지금 뭔지 아시죠? 그래픽 카드. 에? 그 뭐 발표해가지고 잠깐 올랐다며. 에. 야 어떻게 이렇게 쭉 올릴 때 딱 이때 들어가서 뚝 떨어지? 통천이 들어가서 떨어진 거야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때 다 떨어졌잖아. 통천이 들어가니까 다 빠지네. 개인 대 기업이 붙었는데 기업이 지네. 네. 근데 뭐 가만 냅두면 또 오르겠지? 근데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기분이 좋았지요. 이제 9월 2일이 됐어요. 네. 9월 1일에 이렇게 쇼핑을 쫙 한 다음에 9월 2일이 됐는데 부하가 자기는 아무리 봐도 애플 여기에 자기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대. 애플이 괜찮은 것 같대. 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애플을 내 적금처럼 쓰는 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네. 갖고 두 개를 더 사요. 130달러에. 자꾸 하나씩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네. 아니에요. 실수로 나눅스 네 개 판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 애플은 한 개 있던 게 네 개로 나눠지고 네. 그래서 난 네 개 갖고 있었는데 두 개를 더 사서 이제 난 여섯 개가 됐죠.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9월 4일이 돼요. 네. 미친 듯이 떨어지는 날. 네. 이날 애플을 하나를 더 사요. 118달러에. 118달러에. 네. 네, 괜찮게 산 거야. 네. 이거는. 아, 이때는 누구도,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이건 누구도 나한테 잘못 샀다는 얘기 못해. 118달러는. 네. 근데 더 떨어졌어 놀랍게도. 네. 그러고 있다가 아 나스닥 너무 떨어지는데 싶어갖고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썼어. 네. QQQ 말고 TQQQ라고 있거든요. PQQQ? T. 아 TQQQ? TQQQ랑 SQQQ가 있는데 SQQQ는 내가 그거 뭐야 사지를 못했고 네. 근데 그거 샀으면 진짜 큰일 났어. 그거 네. 진짜 쪽박칠 뻔했어. 네. 그거 TQQQ에 제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놈이 꽤 괜찮았어요. 130달러에 샀는데 막 138도 찍고 막 그랬어. 예.
근데 어제 거짓말같이 또 자기 자리로 가더라고. 124로. 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에. 근데 뭐 하나씩 사는 게 취미예요? 그냥 피규어처럼 사는 게? 에, 아 왜냐면은 이게 다 그 100달러를 넘으니까 몇 개씩은 못 써요. 제가 한정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다 싶은 거를 그냥 다 사면 되잖아. 아, 그쵸. 사실 뭐 살 거면은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이런 거 사면 되는데 예. 가슴을 울리질 않아. 그래서 하나씩. 근데 큐큐큐큐는 쎄한 게 너무 심해가지고 예. 얘는 그냥 웬만하면 처분하려고요. 아, 티큐큐큐랑 스큐큐큐는 하지 말라는 채팅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버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거꾸로 가는. 거꾸로 가는. 근데 똑같이 가는데? 저도 그래서 왜 이게 인버스인가 싶어요. 네. 스큐큐큐만 인버스야? 스큐큐큐가 인버스를. 그래갖고 SQQQ를 25달러인가? 내가 매수를 걸었는데도 안 사줬는데 그 다음날부터 막 23달러까지 떨어지고 그렇더라고. 좋네요. SQQQ. 응. 이거 전략적으로 인버스에만 거는 거 어때요? 아 제가요? 네. 아 사실 저는 그게 맞죠. 사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든다? 그럼 인버스를 네. 꾹 참고 인버스라고. 사고 싶은 게 없다? 그때 꼭 네. 참고 주식을 다른 종목을 사보는 거. 사고 싶은 욕구가 많을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고 마지막으로 9월 8일 날 예. 에볼루스라고 있거든요. 예. 동전주. 동전주. 또 이런 게 하면 재밌거든요. 동전주가 뭐예요? 그 동전으로 살 수 있는 거. 싼 거? 네. 싼 거. 이런 게 또 재밌거든. 예. 많이 살 수 있어서. 에? 많이 살 수 있어서. 아니 그냥 재밌어. 많이 아 그냥 많이 안 샀어요 이거. 10개밖에 안 샀어. 아 그래? 예. 그냥 사는 재미. 재밌어. 문방구 그리고?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조그만한 그 초콜릿 같은 거. 예. 10개씩 사는 재미. 재밌어. 응. 따지고 에볼루스 10개 사고. 얘는 뭐 떨어져도 뭐 지금 잔뜩, 몇 배도 손해더라. 잔뜩 주고 있네요? 네? 주식들을 잔뜩 주고 있어? 네 저는 그래갖고 또 있다가 9월 9일에 누워가지고 과자 먹고 있는데 와 살까 말까 고민했던 초록뱀이 뒤지게 올라있더라고? 아, 나 팔았어 초록뱀 오르기 전에. 그래요? 네. 그래갖고 또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네. 또 이런 거 몇 개 갖고 있으면 재밌거든. 아 샀어요? 지금 빠져야 될 때나? 샀어요? 좀 이런 거 무조건 또 이렇게 재밌는 거 하나씩 있으면 재밌거든. 예. 네. 아니 그 샀냐고? 샀죠. 이거 뭐야? 만 원 주니까 네 개 주던데요? 그러니까 언제 샀어요? 9월 9일. 아 어저께? 아 엊그저께? 정확하게 2,780원. 많이 벌었네. 네. 갖고 얘는 4개 샀는데 얘는 그 내가 느낌이 초록뱀이 좀, 네. 사람 물 것 같더라고. 네. 얘 빼야 돼요. 제 생각인데. 아 빼야 돼요? 네. 저는 뺄 거예요. 아 뺄 거예요? 사실 그 이 4개 없어도 상관없는데 예. 뺄 거예요 저는. 아 그래요? 그럼 지금인데? 네. 왜냐면은 어제 얘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어저께 좀 떨어졌고 오늘 확 올라갔어. 영 기분 나빴는데 오늘 오르는 거 보니까 나 얘 그냥 좀 나를 물 것 같아서 얘는 좀 빼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럼 아직 네. 여지가 있네. 제가 어저께 네. 샀거든요. 그리고 저 하나 더 산 게 CMG 제약. CMG 제약? 네. 얘도 재밌을 것 같아갖고 몇 개 샀어요. 이렇게 몇천 원짜리 사면 재밌거든. 언제 샀어요? 같은 날 샀지. 아, 9월 7일 날? 네. 9월 9일. 9월 9일. 이때 샀네요?
네, 4,800원. 4,800원? 네. 왜냐면 저거는 되게 사실 유명한 거예요. 예. 누가 찍었더라고. 예. 제 오를 거라고. 예. 갖고 4,800원 부담 없잖아요. 아닌데 그게 4,800원이 그게 부담이 없진 없지만 3,800원은 네. 빅맥인데. 그 대신 빅맥 많이 사잖아요. 아니요? 저 초록빙도 4개 샀고 얘도 몇 개밖에 안 샀어요. 아, 그냥 쾌감. 아, 그냥 이거는 진짜 내가 말하는 게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재밌어서. 만 원으로 두 개 그냥 갖고 있고 이런 게 그냥 재밌어서 나는 왜 하냐면 재미로 그냥 오르면 그냥 기분 좋고 떨어지면 아이 뭐 몇백 원 이렇네 그냥 아 짜증나네 그냥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사도 주주가 될 수 있어 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 만 원으로 그냥 그날 뭐 젊게 치듯이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초록뱀이 올랐구나. 많이 늦지 않아. 통천이 많이 늦지 않아서 올랐어. 아, 나 네 개. 그렇네. 나 나녹스도 다섯 개밖에 안 사서 그래서 올라나? 그치. 진심을 보이면 안 돼. 응. 아니, 왜냐면 마니코가 거의 2천 개가 있으니까. 자기 힘을 억제하는 투자법을 해야 돼. 응. 그러니까 10개 미만으로만 사세요. 앞으로. 10개 미만으로? 네. 10개 미만이 재밌어. 5개나 10개 미만은. 네. 그러면 그 발동이 뭐 한번 오를 테니까 한번 오르면 제가 교촌 한 마리 보내드릴게요. 아니 그 가게에 보태 쓰세요. 제발 저 주지 마시고. 저희 가게요? 아니 저희 가게는 당연히 보태야죠. 저희 가게 어려우니까. 다 버는 거 수익금 다 가게에 보태 쓰세요. 손실이나 메꾸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딱 생각해보니까 그 통닭천사의 그 전화 인터뷰를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투가 나왔구나. 내가 그 가슴 아픈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또 슬픔을 나누면은 반이 된다고 하니까 아 그쵸 이번에는 주식으로 돌아왔다 투 할 때는 뭔가 새로워진 게 있거든요 아 원은 코인편 투는 네. 이번엔 주식으로 돌아왔다 통닭천사 주식일지 그래서 제가 마니커를 파는 날 그때는 한번 침착맨님 작업실에 직접 가서 예. 제 일지 보여드리면서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 브릿지 존스의 일기처럼 그죠? 네. 예. 통닭천사의 주식 일기. 네.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한 6월부터 시작했나요? 주식 일기가? 그렇죠. 6월 4일에 시작했죠. 6월부터 시작된 장장 이제 한 100일간의 주식 일기가 이렇게 또 마니커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 그렇죠 저를 떠난 거는 SPC 3립 한 마리밖에 없죠 통천의 100일간의 주식일기 3편은 뭐가 될 것 같아요? 1편은 코인, 2편은 주식, 3편은 부동산으로 종지고 해야 되죠 아 3편은 부동산 감사합니다 맞아요. 농담이고 나 왠지 맞아요. 3편 부동산 왠지 좀 보이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보세요. 갑자기 어디 그 지방에 땅이 엄청 싸다고 네. 땅이 엄청 싸다. 평당 막 몇백 원이라고 해가지고 사. 잔뜩 사. 네.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더 떨어져. 똑같대? 왠지 그 느낌이 와. 거의 근처에 막 쓰레기 그 폐기물 버리는 데 생기고 예.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데 사면 안 되지 4편 경마 예. 5편 경정 7편 그 경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예. 막 미국 주식 한다고 해서 예. 막 하진 마 다 벌진 않아 다 벌진 않아 이게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예 내가 잃었으니까 누군간 땄겠지. 예. 근데 이젠 내가 딸 차례란 말이야. 아니 통천님으로 의해서 예. 어떤 한 미국인 가정이 행복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저 진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메리칸 사람이
치면 조국이 회식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뭐. 그럼 된 거야. 그럼 됐죠 뭐. 어. 누군가 행복했다면. 이 돈 없어도 네. 살잖아. 그죠? 네. 뭐 제가 사실은 막 진짜 주식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랑 달라요 전. 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밌게 하는 것들도 몇 개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마니컵 하는 날 한번 갈게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리고 네. 이건 있어요. 재미로 하는 게 있고 진심으로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뭐가 진심? 다 장난 같아. 진심은요. 네. 가격이 다 높은 거. 아, 가격이 높은 것들.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건 만 원 이하. 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할 때 뭐를 뭐 30만 원어치 산다. 뭐를 40만 원어치 산다. 이건데 통천은 네. 아니야. 상가가 바꿔서 몇 개를 산다. 다섯 개 개수를 정해놔. 그래서 비싼 네. 걸 사면은 그 금액이 커지고 싼 걸 사면은 가격이 작아지는. 저는 가격이에요. 만 원 미만인 것들은 재미로 하는 거고 그 이상인 건 다 잘 되고 싶어서 한 거고 개수를 정해놓고 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봬요. 예예 예. 아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아 좋은 도움이 네. 됐습니다. 여러분 전 갑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네. 역시나 통천이네. 어 통천은 다르네. 통천은 모두가 딸 때 잃는 방법을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잃는지 알고 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하고 있어. 이거 왜 이래요? 오디오로 통천이 묻었더니 만 원 손실이. 삼성전자 우로 7,000원 손해봤는데. 왜? 더 사. 더 사면 되지. 뭐 인연도 없고 뭐 그것도 없는데 더 사면 되잖아. 포스코 ITC, ICT. 여기다 걸어놓을까? 여기다 걸어놓자. 아, 매수 84주 살 수 있다. 84주 여기다 걸어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더 좋아. 오히려 좋아. 보통 터미네이터 1 어때요? T-800만 나왔죠. 2 어때? 터미네이터 2명 나오죠. T-800하고 더 강화된 T-1000. 1이 통천만 나왔다면 2는 통천 남매가 등장한다. T-1000 대 통천. 나 나 그럼 내가 통 800. 카카오 게임즈 하나 사보라고요? 아 나 돈 없는데? 아 아직 안 사졌지? 지금 살 수 있어? 못 산다며. 못 사지 않아요? 대기 600만 주래. 그러네? 600만 주인데? 걸어놔? 걸어놓으면 나 딴 거 못해. 딴 거 재밌는 거 못해. 여보 나 돈 벌었어. 18,000원 벌었어. 후원 감사합니다. 차트나 구경하세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3분봉 보세요. 보려면 1분봉이지. 재밌는 1분봉 보세요. 쾌락의 1분봉.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나 왜 K4이냐? 아니야, 포스코야. 야, 씨, 가격 봐. 온다, 온다, 내 차례 온다.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내 차례 오네? 오히려 좋아. 떨어지면 오히려 좋죠? 꼬인꾸왕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웅은 공부 따윈 안 한다네. 야, 내 차례 온다. 내 차례 온다. 미친 듯이 판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 오히려 좋아. 아직도 든든하죠? 11만 원 더 여유가 있죠? 오늘 밥 굶어야 될지도. 6,672원에 주식할 때는 밥 먹을 생각하지 마. 간장에 비벼 먹을 생각으로 해. 후원 감사합니다. 15,000원의 여유가 있고 더 이상 뭐 내가 뭐 건들 건 없기 때문에 안 삽니다. 의중 씨와 잠깐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귀여운 내 주식 봐야지. 어? 우중씨 어딨지? 우중씨 디스코드. 유중씨 지금 유중해요? 김유중씨네? 유중씨 뭐 샀나 궁금하다. 그거 한번 물어보고 그 책기동물 월드컵으로 넘어갈게요. 기초 어디서부터 배우냐고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어, 예, 유중씨. 예. 아니 그 초록뱀 샀어요? 제가 사다 샀어요. 저는 왜 안 샀어요? 위험해요? 저는 안 샀습니다. 아, 저 그냥 팔아버렸어요. 되게 싸게. 잘하셨습니다. 2910원에 팔았어요. 바보. 그러게. 3000원에 팔지. 아, 내가 팔자마자 순식간 1초 만에 50원이 올랐어. 나 그거 처음 봤어. 갑자기 쑥 올라가는 게. 원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미친 듯이 많았던 거야. 의중 씨는 뭐 샀어요 오늘? 저는 지금 한솔 홈데코랑 네. 헤인을 샀습니다. 헤인? 예, 헤인 여의. 아 헤인. 한솔 홈데코 얼마에 사셨어요? 그거는 1584원에 샀습니다. 1584원? 예. 아침에. 아침에 1580원. 뭐 차이 없네요? 예? 한솔 홈데코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네요? 1580원에 샀으면? 조금 손해보고 있죠 조금, 지금. 조금? 네. 헤인도 한번 봐야겠다. 헤인? 예. 여의예요? 예. 아 여의, 헤인? 예. 얼마에 사셨어요? 5770원. 5770원. 아 이건 똑같네. 그럼 오늘은 뭐 그냥 지지부진하네요? 아니요 이제 약속이 1시간 있으니까. 누구랑 약속했어요? 예? 누구랑 약속했는데요? 주주분들이랑 같이 약속했습니다. 아 그래요? 주주분들하고 매 시간 약속을 해요 저희는. 아 텔레파시로? 예. 아 칼라로 연결되어 있나요? 예. 그럼 어디까지 보십니까? 한솔 홈데코. 한솔 홈데코요? 예. 한솔 홈데코는 1700 초반? 초반까지 봐요? 네. 그러면 1580에 1500 어서 1700까지 간다는 거요? 뭐요? 1570? 예, 1700원이에요? 1570이에요? 1700 초반대까지 갑니다. 아 거기까지 가요? 오늘? 갈 거라고 믿고 산 거죠? 오늘? 네네. 아 그럼 저도 들어가야겠네요?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근데 그거는 저의 판단일 뿐이지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일로 보면은 아 충분히 갈 수 있는 저력이 있어요. 아니 원래는 여기서 한번 튀겼을 때 갈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리스크를 저는 감당한 거예요. 1500까지 이거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긴 간다 라는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냥 근거는 없는.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그냥 있죠. 근거가 없잖아요 원래. 맞아요. 맹목적인 믿음. 저는 맞습니다. 저는 뭐 샀냐? 100만 원을 다 넣었어요. 포스코 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자꾸 와가지고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한테도 왔어요. 한솔 홈데코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손해를 봤어요. 아니요. 근데 이거 괜찮아요. 포스코요? 포스코 나쁘지 않아요. 그럼 사요. 근데 저는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네. 저도 좀 이득을 봐서 네. 그러니까 저의 어떤 매매 법칙 네. 한번 익절한 건 쳐다보지 않아요. 재구매하지 않아요. 네. 아. 손해본 건 쳐다볼 수 있어. 복수해주기 위해. 아, 경제보복, 경제보복. 어, 보복해줘야 돼. 복수해줘야 돼. 지금 제가 YG 플러스 벼르고 있습니다. 아, 당하고는 못 살아. 당하고는 못 살죠. 어. 이득 본 거는 괜찮아. 근데 손해본 건 못 참아. 못 참아. 반드시 내 돈으로 복수해줘야 돼. 복수해줘야 돼. YG 플러스 언젠간 복수할 거야. 언젠, 아, 그거는 야. 앙심.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복수 아직 못했어. 그럼 의중 씨는 이 포스코로 수익 실현 얼마나 했나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믿지 않겠지만 제가 이 주식 방송 하기 전부터 예. 좀 넣어놔서 약간 살짝 이득 봤던 종목이라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이거는 믿지 않겠지만 예.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갔던 거라서 좀 믿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중간 평가를 한번 했고요. 그 헤인의 헤인은 그 거래량이 아 맞네 예. 여기도 여기 천 아니다. 헤인이 아니고 뭐야 한솔 홈데코 네. 1700까지 보고 계시다. 이 점만 확인을 해놨습니다. 1700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끝날 때 1700 찍나 안 찍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봐야 되나요? 아,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너무 까마득히 먼 여정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개나리 보쯤 싸야 돼요. 꽉 잡아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꽉 잡아야 돼요. 오늘 저 체험했어요. 주식을 지금 2일차잖아요. 네. 이렇게 확 올라갈 수가 있구나. 잠잠한 폭풍 전야라고 합니다. 거의 그냥 한 1, 2분 사이에 그냥 쫙 올라갈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 네, 폭풍 전야입니다 지금. 다지기 들어왔어요. 다지기 나왔네요. 진무중식 다지기. 네, 다지기 들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다지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심리적으로 네.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없고 더 이상 그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어떤 발언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나오는 용어 다지기. 다지십니다. 맞아요. 다지기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 잘 알았고.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고 저를
언론 선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은 버틸 수가 없다는. 선동하지 마세요. 선동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 3시쯤에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홈 데코왕 해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성투하세요. 네, 아, 성투하십시오. 네. 성공 투기하라는 뜻이죠. 36,000원의 손실이 났어요. 손해를 봤어, 오히려. 초록뱀으로 얻은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올랐는데, 오늘 올랐는데 분명히 올랐는데 이때 올랐어. 그리고 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떨어졌어. 그리고 관군이 다 진압을 했고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반란군이 일어나 야 일어난 게 이 정도야? 6,430원까지 떨어졌어? 반란군이 스물스물 하는데 이 벽을 좀 뚫지를 못하고 있죠? 이 마에 6,500원 고지? 지금이라고요? 돈이 없어. 다 샀어 나. 여기다 다 때려 박았어 나. 후원 감사합니다. 보락 상한가 달성했어요. 와. 보락. 보락이 역사와 전통의 기업이네. 90년부터 있었어. 보락. 몇 배가 오른 거야? 30%가 올랐네? 미쳤다. 보락. 보락이 무슨 회사지? 초록뱀. 좋겠다, 초록뱀. 재밌겠다. 신났네. 난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다 팔았는데 여기서 팔았는데 신났네. 초록뱀 식품 원료 만드는 회사래. 보라기 의약품 원료인가 식품 원료인가. 보조지표 3개 추천해드림. MACD 모엔텀 종목 추려보셈.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야 그게? 더 혼란스러워. 곰표? 곰표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곰. 곰앤컴퍼니인가? 없는데? 다음 주 현대차 투싼 공개. 일진 다이아 가봐. 잠깐만 오늘 금요일이잖아. 오늘 끝 아니야? 이번 주? 그 이틀 쉬잖아. 그 사이에 엄청난 변동이? 하지만 엄청난 손실. 매일 1%만 먹으면 되는데 3%를 까먹었어. 이틀 쉬는데 무슨 변동이 있냐고요? 아니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주말에 계속 나오는 정보들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뭐 살지 안 살지 정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고 있어. 섀도우 복싱을. 그래서 월요일날 확 반영이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틀 쉬었지만 이틀 몰아서 반영이 되잖아. 조선업 코스피 인버스 추천. 이거 어떻게 해요? 내 31,000원 포스코 ICT 너무 슬프다. 1년에 18에서 20일 사이에서 서핑하는 펄 어비스 어떠심? LG 디스플레이 왜 오른지 아시는 분? 80주 사서 지금 4만원 좀 넘게 먹는 중인데 왜 오르지? LG인데? 왜? LG는 오르면 안 돼? 후원 감사합니다. 의중이한테 넣으라고 하자. 이거 좋으니까. 그리고 의중이는 한솔 홈데코 1,700원 받거든요. 아, 여기도 느낌 있네요. 1,700원. 1,700원 여기 보이지도 않아. 여기까지 가야 돼. 1,700원. 여기를 보고 있어요. 의중 씨는. 오늘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 진짜 발자국도 있지 않은 곳이야. 여기를 본대. 초록뱀? 돈이 없어. 넣고 싶어도. 여보, 아, 5천만 원만 보내봐. 포스코 ICT 끝장 봐. 끝장 봐, 이거. 이거는 계속 볼 이유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팔 생각도 없고 내립니다. 자, 여러분들. 거의 다 다가왔어요. 영상 도네를 키는 날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곧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